이제 하나하나씩 좀 풀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숙 중에 있으면서 댓글 많이 보긴 했지만 계속 볼 수는 없었습니다. 명치, 인중, 관자놀이, 정수리 진짜 사방에서 타격하는 느낌이었어요. 진짜로 연속으로 5분 이상 보면은 5분이 아니야 3분만 봐도 지금도 이 얘기 하자마자 와, 물론 내가 잘못하긴 했지만 그 포크가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지금도 댓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바라보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재밌게 써주신 분들도 있고 태크폭도 있고 그냥 쌍욕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안녕하세요, 보겸입니다. 안녕하세요, 보겸입니다. 800만 넘었네요. 좋아요 5.9만에 싫어요 12만. 154,121개. 형 24시간 굶고 먹방 찍은 게 1,000만 조회수 찍었다고 좋아한 게 엊그제 같은데. 에, 지은 엊그제. 네. 자, 이제 아 제자도 어짜. 네. 이제 이 영상도 1,000만회가 다 돼가네. 아, 지금 시청하는데 이 사람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죠?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뭐 화가 나 있다고 하시는데 타고났어요 여러분들. 약간 억울하게 생긴 얼굴이. 자, 마침 어머니도 계셔가지고 저, 엄마! 엄마? 왜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아니 네? 아, 죄송합니다 언니. 하여튼 이거 어머니도 모르시는 부분이어가지고 내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턱도 두껍고 얼굴도 못생기고 코도 못생기고 이마도 부꺼져가지고 눈만 좀만 힘 들어가면은 약간 좀 화나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게 추후적으로 제가 한번 고쳐보도록 할 텐데 이게 타고난 거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 후천적인 걸로 바꾸려다 보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제 댓글 쭉쭉 한번 내려보죠. 아, 보겸을 사랑하는 페미니스트. 우리 페미니스트들은 보겸님을 지향합니다. 아, 뭐, 네, 감사합니다. 매기는 글인 것 같긴 한데, 우리 페미니스트들은 보겸님을 지향합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예. 다 같이 하나가 되어 봐야겠죠. 아, 이런 분들도 있고, 요즘 여러분 신조어 같은 탄생이 드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무조건 보겸을 좋아해주시는 분들로 해가지고, 보미니스트라고 해가지고, 놔주셨는데, 페미니스트와 보미니스트. 구독자들한테 RTX 3080 100개 나눠 용서해줄 겁니다. 아, 이걸 한번 가격을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 한번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RTX 3080 210만원이요? 100게임에는 2억?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약자 가진 버거킹한테 사과하세요. BK 이제 버거킹이 이제 버거 BK인데 같은 약자 가진 버거킹에 사과하세요. 안녕하세요, 보겸입니다. 보겸, BK라는 단어로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오랫동안 활동했는데 같은 이름을 가지신 버거킹 BK 햄버거 분들께도 사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번에 산 스레드리퍼가 아까운 거 보네. 아, 제가 이제 저번에 산 컴퓨터 CPU가 이제 기상청 CPU거든요. 500만원짜리였을 거야. 자, CPU가 AMD 라이젠 쓰레기 리퍼 3990X 64코어. 이게 뭐냐면은 64코어로 가가지고 이게 CPU가 가격이 이게 500만원짜리인데 그래가지고 그 얘기하듯인데 댓글을 읽는데 영상이 방해가 되네요. 아, 근데 요즘 이제 이슈 영상들 보시는 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소리만 들으시고 댓글로 이제 싸우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비판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비난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그 상황을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상은 틀어놓기만 하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댓글을 읽는데 영상이 방해가 되네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볼륨 끄고 보시도 안 좋게 벌어서 좋게 쓰는 보길 직감으로 벌어서 이제 나는 같은 거 되게 오랫동안 해놨다고 하니까 이제 좋게 쓰는 이제 보길동. 아, 지금 지렸습니다. 아, 이렇게 쓰 벌어서 좋게 쓰는 보길동입니다. 돌아왔구나 보태시기. 네, 아무래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제 너무 이제 매일매일 이제 5년에 9년에서 5년 뭐 되게 길게 장기간 동안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보겸이가 꾸준히 활동하다가 거의 두세 달 100일 정도 이제 떠나 있다 보니까 나다 이 씹새끼야 뭐 뒤지기 싫으면 형은 나가있어. 아,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네. 먹방 쳤는데 이게 나오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그게 있을 거예요. 유튜브 알고리즘상 미니체리님이 제 영상은 진짜 엄청 많이 봤으면 뭘 검색하든지 그냥 이게 많이 뜰 거예요. 먹방 쳤는데 이 영상이 이 안녕하세요 보겸이 나왔으면은 이거 인증해서 제가 메일로 보내주세요. 아, 이거 내가 너무 감사해서 이거는 내 영상을 진짜 많이 보신 분이야. 특별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인증해서 미니체리님 보내주세요. 제가 큰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드리고 싶어 진짜로. 아, 일단 이거부터 드릴게요. 야, 씨발놈아, 너 어디 사냐, 개새끼야, 지금 간다. 아, 진짜, 이거 방금 이거 영상 죄송합니다. 연락주세요. 내가 진짜 이거는 내가, 이제 은행 이쪽도 안 들어가겠습니다. 은행 같은 까치 아닌 보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마빡에 럭스궁 말했네, 씨. 라고 하시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마가 꺼지고 이제 평평하다 보니까 럭스궁 후리고 싶긴 할 거예요. 말파이트 궁 받고 싶든지. 네.
귀는 영상, 눈은 댓글. 너도? 야 나도. 네. 아마 대부분 뭐 이슈 영상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하시죠. 아무도 이 영상을 전체 화면을 보지 않는다. 맞습니다. 댓글 보신 거야. 며칠 뒤에 제 동료가 죽었습니다 하고 어머워서 올릴 때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이제 자숙에 들어가고 나서 어머워서가 미리 뛴 듯이 뛰더라고요. 근데 떡상을 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그 전까지는 아니긴 한데 네 맞습니다. 만약에 아 많은 분들 네, 댓글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네 좋습니다. 복염의 장점 구독자가 대부분 한국인임. 복염의 단점 구독자가 대부분 한국인임. 아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긴 한데 특정 누구라고 지명을 안 하겠지만은 뭐 많이들 올라가시더라고요. 예 구독자 기반이신 분들은 뭐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많았습니까? 처음에 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오고 오고 오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가 캠 좀 끌게요 여러분들. 트와이스랑 같이 놀자. 이거 여러분들 많이 누렸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있자 내가 그렇게까지 노리고 하겠냐. 내가 진짜 여러분들 트와이스 그리고 트와이스 멤버분들 그 나연씨 진짜로 정말로 혼돈이 리얼리 우연일치야. 진짜 같은 날에 같은 8시에 복귀를 밤 8시에 복귀를 했더라고. 근데 이거는 우연의 일치일 뿐이죠. 이현이 형이 댓글 달았었네요. 웰컴 백 마이 프렌드. 아 네 이현이 형 아 지금은 연락도 못 드리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아 이현이 형 고맙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작품 활동 왕성하게 또 하시고 계신 것 같던데. 그 이후에도 어마어마한 댓글이 있네요. 진짜.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김수미. 명언이죠? 네. 이런 명언들이 진짜 엄청 많더라고요. 아, 좋아요 1.1만짜리 댓글이네요. 이민서. 논란 안 터졌으면 지금쯤 밀리터리 버거 먹고 있겠지? 아, 아마도. 예. 네. 아마도 그 타이밍에 안 그랬으면. 100%죠. 100%죠. 네. 지금까지 복염이 영상을 계속 올렸었다면 나왔을 영상 LG Wing, 삼성 S20, 뭐 아이폰 12, 갤럭시 탭 등등. 하, 맞습니다. 논란이 안 터졌으면 카트라이더 100기사 뽑고 리뷰하고 있겠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형은 광고 같은 거 안 한다. 오케이. 3인절 댓글. 복염이 복귀하는 꿈꿨는데 개꿈인가? 진이었네. 명언이 하나 있는데요. 답이 없다. 피타고라스. 너무 핵일침이네요. 답이 없다. 상황에 맞는 말을 듣긴 합니다. 김 사장님이 나의 책 광고를 가족 후에게 알리지 마라. 보순신. 아 네. 맞습니다. 이 댓글 보면서 이것저것 느껴지는 게 맞네요. 앞으로 더 다시 한번 갈아엎으면서 마음 다잡고 예전처럼 다시 힘차게 달려나가는 복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사랑한다.